여기 가장 중요해요. 잘 보셔야 돼요. 찐빵하.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왔냐면 댓글로 많은 분들이 새끼 강아지를 데리고 왔을 때 낑낑거리고 언제까지 무시를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저기요 님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댓글로 이제 새끼 강아지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무시를 해야 되고 얼마 동안 무시를 해야 되는지 뭐 한 달이냐 두 달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럼 만지지 말아야 되냐 이뻐해주지 말아야 되냐 또 이런 댓글도 있어요. 밥은 어떻게 해주냐고 만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이뻐해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밥도 주고 물도 주고 장난감을 어떻게 놀아주냐고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는데 바로 알려드릴게요. 새끼 강아지 처음 데려왔을 때 혹시 이렇게 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빵자 이리와 한참 가자. 자, 뚫자. 빵자 한참 가자. 안아서 울타리 밖으로 꺼내고 들여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저희는 그렇게 nope.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 밑에 보면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뭘까요? 저희가 만든 건데 이게 뭐냐면 짠! 마우스! 그렇지! 잠시 기다려. 자,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안아서 들여놓고 꺼내는 것보다 필요한 요소로 인해서 낑낑거림과 분리불안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게 합니다. 또 궁금해하실 사항이 있는데 우리 애기들이 여기를 무서워해서 들어갔다 나왔다를 안 해요. 여기 나올 때는 잘 나오지만 들어갈 때는 안 들어가려고 해요. 왜냐? 밖에 공간이 너무 재밌고 신나가지고.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짠! 바로 사료입니다. 지금 보셨어요? 방금? 저절로 들어가는 거? 빵집 먹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그치 들어가야 되지. 이렇게 잘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호자님들이 이벤트를 만들어주세요. 커플들이 꽃길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사료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프로포즈 받을 생각에 빵지가 벌써 신났어요. 이런 식으로 이 출입문 밖에서부터 하나씩 이렇게 사료길을 만들어주세요. 충분히 아예 안쪽까지 뿌려주신 다음에 당연히 빵지는 잘 들어가겠지만 한번 보실까요? 고속도로에 고속도로 보호자님들이 이거 깔아줄 때만 들어가지 평상시엔 또 안 들어가려고 해요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전 영상 보시면 하우스 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올렸었어요. 그거를 응용하는 건데 여기 울타리 안을 하우스라 생각하고 사료를 어떻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이 사료를 안으로 슉 던져주시는 거예요. 다시 나오면 다시 던져주시는 거예요. 나오면 이렇게 던져주시면 자 이때 중이에요. 이때 던지는 척 들어갔죠? 그럼 이렇게 사료를 주는 거예요. 하나의 속임수지만 교육의 하나입니다. 지금 사료가 없어요. 자, 이때 사료를 주시면 돼요. 너무 쉽죠?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은 일상생활에 적용을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제가 저기 갔다가 빵제랑 같이 한번 와볼게요. 빵제 이제 들어가자. 들어가야지. 어, 벌써 들어갔어? 들어가야지. 빵지. 그치? 그렇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건데 여기 가장 중요해요. 잘 보셔야 돼요. 다른 행동하시면 안 돼요. 환심을 뺏는 건데 노조크를 던져주는 거예요. 연속 동작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빵지. 하우스. 그치. 그리고 문을 이렇게 닫아줍니다. 노조크를 가지고 올 건데 보호자님은 문을 닫고 이제 할 일을 하시면 돼요. 여기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자리를 이동했을 때 빵지가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울타리에 들여보낸 다음에 각자 할 일을 했는데 전혀 낑낑거리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은 없었어요. 그래서 새끼 강아지는 처음 데려왔을 때 저희가 느꼈을 때는 만지지 말아야 되고 눈도 마주치면 안 되고 관심도 안 줘야 된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보호자님이 애기들과 규칙을 만들어서 킹십을 해야 되는 방법과 울타리 안에 환경이 어떤지 이런 거를 조성해 주신다면은 만지셔도 되고 안아주셔도 되고 이뻐해 주셔도 전혀 낑낑거림이 없어요. 그래서 보호자님들도 이렇게 막 걱정하시면서 애기들을 키우는 것보다 여러 가지 교육을 배우
알고 익히신 다음에 애기들한테 적용하신다면은 애기들도 보호자님들도 편하게 생활할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은 댓글 남겨주시고 최대한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